네. 강태호 후보께서 한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공산고 국회의원 후보 강태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원래 경의선 철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철길이 바뀌었죠. 네, 숲속에 도시의 숲속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아니지만 저쪽 노원구에 가면 경춘선이 있습니다. 역시 네, 숲길도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정치와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삶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 국가와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저 강태웅 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쌍둥이당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백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17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고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서희초 선생님 사건 이후로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정부에 학교를 지켜달라고 아이들과 선생님들 좀 지켜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벽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아서 많이 절망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오니까 새삼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다지게 되네요. 그 마음은 이 강태우 후보님도 마찬가지이시고 김건희 게이트 또 해병대원 참사 이태원 참사를 겪으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정부의 행정 무능으로 벌어진 이 숱한 참사들 행정 전문가이신 강태웅 후보님이 이곳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었더라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네 심판합시다. 저희 4월 10일 심판의 날 더불어민주연합도 한 의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발에 땀나게 뛰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십시오. 저는 요새 밥을 안 먹습니다. 빵만 먹습니다. 무슨 빵일까요? 맞습니다. 물빵으로 힘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일!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일!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국정을 해냈다, 성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2번을 찍으세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우리가 권력을 맡길 때 그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성과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맞죠? 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업수이 여기는 정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독재 권력조차도 군사 정권조차도 공정한 척 했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척 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척 했습니다. 국민이 지적하면 받아들이는 척 했습니다. 뒤에 숨어서 할지라도. 그러나 이 정권은 아예 대놓고 내가 한다는데 뭐 어쩔래 이런 태도입니다. 어쩔래 정권입니다. 어쩔래 정권.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권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세요.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 그날이 바로 4월 10일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독재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권력을 연장하고 싶고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싶고 권력을 비판하면 입을 틀어막고 싶어집니다. 국민들이 바보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가짜 정보로 현혹하면은 마구 조정되는 어리석은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틀어막기 시작합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회복해왔고 위기를 이겨내는 주체로서 역할해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그 무서운 정치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전 세계사에 없는 무혈혁명을,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짜 정보에 노래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정치인들은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 하나의 입을 가지고 말하고 듣고 보지만 국민은 1억 개의 귀와 1억 개의 눈, 그리고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보는 집단 지성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언제나 자신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이 현명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여의도에서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뜻을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우리는 불만한다. 당신들의 이 교만하고 오만한 폭정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0일은 심판의 날.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저들의 이 만행과 독선과 이 국정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